안녕하세요. 훈련사 강효우입니다. 오늘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세 편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가보실까요?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영화는 영화 마음이입니다. 마음이는 11살 소년 찬이와 강아지 마음이와의 우정을 다룬 영화입니다. 주연 배우는 유승훈님과 김양기님, 다리라는 라브라더인데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라브라더입니다. 이때 마음이 역을 할 강아지를 찾는다라고 훈련판에 쫙 깔렸었죠. 그래서 나도 영화에 나가는 개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라브라더 리트리버를 훈련했던 기억이 납니다. 저는 그때 탈락을 했거든요. 제가 훈련시킨 개가요? 눈이 안 좋은 강아지는 어떻게 네. 생활해야 더 편할까요? 눈이 안 좋은 강아지는 먼저 집에 코나 얼굴이 닿는 곳 쪽에 뭔가를 두지 않는 게 좋고요. 또 하나 좀 팁을 드리면은 벽마다 티백 같은 거, 냄새가 살짝 나는 티백 같은 거를 이렇게 좀 붙여놓으면은 이 친구가 그 냄새를 맡고 벽이 어디에 있구나, 어디가 좀 입체감이 있구나를 좀 알 수 있어서 좋은데, 가능하시면은 집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 게 제일 좋고, 산책을 할 때에는 가던 길을 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. 그냥 개를 좀 보고 싶다 라고 하면은 요 영화를 봐도 좋을 것 같고, 다재다능한 라브라더의 그 면모를 보고 싶으실 때 이 영화를 보셔도 괜찮고요. 제가 추천드릴 두 번째 영화는 베일리 어게인입니다. 베일리 어게인은 전생의 기억을 갖고 총 4회차 환생을 한 강아지의 이야기입니다. 혹시 베일리 어게인 보셨나요? 볼 기회가 있으면 꼭 보세요. 저는 이걸 두 번 봤는데요. 왜 제가 두 번 봤냐면은 약간 꿈을 줬어요. 어떤 꿈을 줬냐? 떠난 강아지와 만날 수 있지 않을까? 라는 어떤 그 희망을 줘서 전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또 하나, 훈련사이기 때문에 이 장면은 어떤 훈련을 했겠다 라는 것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거든요. 그런데 이 베일리 어게인을 딱 보면서는 진짜 훈련이 깔끔하다, 걔들의 표정이 진짜 좋다 라는 걸 느낄 수 있어서 보기 편했어요. 그래서 감동이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. 노견 산책시키는 방법이 있을까요? 노견을 산책하는 방법은 사실 그 노견마다 조금씩 달라요. 그래서 내 반려견이 냄새 맡는 거를 좋아한다, 그럼 냄새 맡게 해주시면 되고요. 앉아 쉬는 걸 좋아하면 밖에 나가서 벤치에다가 여기 좀 예쁜 거 하나 깔고 이렇게 사람 구경하는 거예요. 강아지도 사람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 또 에너지를 소모하는 방식들이 다양해질 수 있으니까 내가 키우는 노견에 맞게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화는 말리와나입니다. 주인공이 리트리버인데 하루도 빠짐없이 사건이 일어납니다. 또 훈련하겠다고 훈련클럽에 갔다가 쫓겨도 나요. 아이가 없는 부부가 개를 키우고 개를 보내는 일련의 과정들이 쫙 있거든요. 사실 가장 현실적이에요. 이 영화의 특징은 개를 키우는 건 환상적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. 그래서 제가 리트리버를 키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필수적으로 보라고 하는 게 말리와나예요. 리트리버뿐만이 아니라 개를 키우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봤으면 좋겠다. 이 영화도 진짜 멋진 영화예요. 강아지를 먼저 키우다가 아이가 생겼을 때 잘 키우는 힘이 있을까요? 훈련사의 입장에서는 강아지가 너무 어린 것보다 강아지가 벌써 성숙되어 있는 게 아기와 만나게 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. 좋은 것 같아요. 강아지가 먼저 한 3살, 4살 정도 됐을 때 아이가 태어나면 기가 막히죠. 왜냐면 반려견들이 3살 정도가 되면 거의 대부분 성격이 변하지가 않습니다. 그대로 가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의 반려견이라면 아이와 같이 키워도 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있을 테니까 되게 재밌을 거예요. 이게 사실 세 영화 다 리트리버예요. 그 중에서도 라브라더 리트리버가 이렇게 인기 있는 이유는 가장 사회적이에요. 새로운 변화를 빨리빨리 받아들이고 체력적으로 골든 리트리버보다 훨씬 좋습니다.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영화를 추천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인생 영화가 되기를 바라요.